하시는 분이시고요. 앉으시고 마이크 드시고요. 네. 네. 정산 안 하시고 여기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아, 일을 하시나? 청소분이시고요. 청소분? 어떤 일을 하시냐 이거죠. 마이크 드시고 장애인 활동이라고. 아, 장애인 활동. 참 봉사하는 개념에 이렇게 또 일을 해주시는군요. 본인이 장애인이신가요? 아니요. 네. 나는 시집 못 가는 장애가 있나 보네. 네. 요즘에 고물들이 이쪽에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쓸만한 고물도 좀 주워 가시라고 한다고. 네. 네. 나이가 몇이에요? 80 됐어요? 네, 이리로 들어오세요. 아, 이쪽에도 다 50세대 머리 봐요. 맨날 새벽에 여기가 보면 처녀가 있나, 저기가 보면 아줌마 있나, 저쪽에 보면 할머니가 있나, 매일같이 새벽에 돌아다녀 보니까 머리 저렇게 또 하였습니다. 자, 여기 시장 그 좀 자랑거리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마이크 대시고. 아니 괜찮아요. 네, 마이크. 그래가지고요. 네.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집도 가깝고. 아, 네. 네. 아, 첫째로 집이 가까워서 좋고. 장애인 봉사해서 좋고 마음이 편안해서 좋고 여기 들러도 커피 한잔 저기 들러도 커피 한잔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저쪽 뒤에서는요 막걸리 파티가 있답니다. 끝나면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는 그런 막걸리 파티가 있어요. 이렇게 인심이 후한 부평 지하상가 로타리 지하상가죠. 자, 시장 로타리 지하상가. 아무튼 여러분들 함성과 함께 감사하다는 뜻에서 함성과 함께 박수! 노래 잘 해주셨고요. 좋은 점수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번에 우리 저 제비처럼을 신청해주신 최영자 사장님이신가요? 네, 아이고 앞에서. 네, 마이크 해주시고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누구라고요? 아, 저는 최영자입니다. 네. 아버지가 최씨죠? 네. 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저 노래 연습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 노래 연습 특별히 안 했는데. 아, 특별히 안 했는데. 그냥 제가 갈고 닦은 실력으로 보통 내 실력이 이 정도야. 자, 제비처럼 윤승희 씨의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아주 신나게 박자 잘 까먹고 대풀 뜯어먹던 노래 잘해주셨습니다. 네, 아유. 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글씨대로 하면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이렇게 썼네. 근데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이겁니다.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자, 우리 저 황연숙씨입니다. 네, 황연숙씨 8번. 네, 아유, 인간성이 괜찮다고 동네 소문이 쫙 퍼졌대요. 네. 그런데 우리 저 이분하고 저 뭐 이렇게 고스톱이나 이렇게 뭐 쪼이는 거 이런 거 하나요? 그런 거 해요?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꼭 잡았다 그러면 황이야 황. 황씨입니다. 네. 자, 우리 저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이정희 씨의 노래. 자, 음악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여보 여보 너무 힘들면 된장통 쏟아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마이크 저쪽 해주시고요. 그냥 발톱 걸리니까 이게 잘 돌아가네. 네 아유 이거리를 이 된장통을 생각하세요. 네 잘해주셨습니다. 자 이어